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뚜렷했던 종목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이 보트 제조업체인 이 워터크래프트의 지분을 25%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워터크래프트라는 이 스타트업은요, 시애틀을 기반으로 둔 이 전기 보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보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 미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트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을 전기화의 모든 것의 해로 지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전기보트 시장에도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켓 제조업체입니다. 아스트라가 주가가 장중한 때 4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궤도에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아스트라는 이 알래스카 단지에서 발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고 이에 대해서 아스트라는 고객에게 제공할 시스템의 생산과 출시 앞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한 때 4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요. 장 마감 때쯤에는 거의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1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트윗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S 플레이드 모델이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마 내년 3월쯤이 아닐까 싶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최대 판매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 S 플레이드는 올해 6월에 출시된 고급 전기차인데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이 지난 증시에서는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IT 기업들에게 반독점과 관련된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벌금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알리바바는 반독점 사례가 모두 43건으로 집계가 됐고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알리바바의 주가는 2%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텐센트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UBS 측에서는 이제 중국 기술주들이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앞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20%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 9월까지 3개월간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00% 이상의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샤오펑은 새로운 전기 차량인 G9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 연임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고 난 후에 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시 30분 이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 깊어지면서 3대 지표는 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권에서 간신히 상승 마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지수는 현재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이 캐리를 해서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 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조정의 분위기가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의 연임으로 인해서 금값은 하락을 2% 이상 하락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은 약간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혼조세, 즉 약간은 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현재 글로벌 증시 안정성 회복으로 인해서 전국점에서 단기간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 소식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 정책이 앞으로 이제 연속성이 보장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행보는 더욱더 지속되고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한국은행이 굉장히 매파적인 움직임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서부 지역의 컨테이너 항구가 계속적인 그 공급망 부족 현상으로 계속 그 이제 적화가 적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에 실적 하락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흥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또 공급망과 원자재 충격으로 이 두 가지 이중 충격이 벌어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제 추수 감사절 앞두고서는 변곡점에서 좀 숨고르기 하면서 가능하면은 그 하방 압력을 최대한 억누르고서는 그걸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대규모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테마주로 이 테마주 위주로 가는 어느 정도의 약 어느 정도의 강세장은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